아이고야, 7234님. 남친 생일이라고 선물 들고 찾아갔는데 네. 생일이 아니래요. 어머, 어머. 전 남친 생일이랑 착각했어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와, 이거 어떡해. 조심해야 되겠다. 기념일 그 써놓으셨던 거지, 남친 생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 이제. 안 아니, 지워놨었던 거지. 깜빡깜빡 하는 거지. 저도 매니저 생일인 줄 알고 서프라이즈처럼 했는데 그날이 네. 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력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전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헐 했던 적이 있는데 전 남친 생일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야, 여러분. 네. 어떡해. 최중열님. 전화로 서로 얘기하다 사귀게 되었는데 자정이 넘어가는 시간이라 기념일 날짜 가지고 싸웠었어요. 기념일 싸운 거죠. 그러니까 귀엽네. 뭐 12시 넘었었으니까 오늘이 오늘부터다. 16일이면 17일이다 아니면 16일이다. 아, 맞아요. 맞아. 아, 근데 별거부터 별거로 다 싸우네. 아, 예민하실 수 있죠. 뭐 이런 거. 예. 기념일 0시로 예, 바뀌니까 다음 날로 하세요. 네, 17일로 하세요. 그래, 네. 맞아. 이진아 님. 첫사랑과 만난 지 100일 기념일 기대했는데 그 애가 쑥떡을 해왔어요. 쑥떡. 저는 생크림 케이크와 장미국 기대했는데 쑥떡 잊혀지지 않긴 그래, 해요. 그래, 이건 좀 특별하다. 이건 네. 떡을 좋아하는 분한테는 서프라이즈지. 그것도 있고 다시는 잊지 못할 거예요. 맞아. 100일만, 그러니까 다른 분과 100일이 돼도 그래. 쑥떡 생각만 날 거예요. 맞아. 아, 그럴 것 같긴 해. 맞아. 왜냐면 생크림하고 장미꽃은 열의 아홉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그쵸. 그렇네. 예. 네. 3586님. 남편이 프로포즈 했는데 그날 만취여서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반지 받고 좋아했다는데 다음날 술 깨고 기억나는 척 하느라 혼났네요. 프로포즈 영상 찍어놔서 몰래 다시 봤어요. 아, 이 정도로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유, 이거 이렇게까지 그럼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 하시면 이거 위험합니다. 예, 이서영님. 남친이 얼음 케이크 안에 반지 넣어 프로포즈 했는데, 했는데. 얼음이 너무 꽝꽝 얼려져 있어서 반지 꺼내려고 망치로 깨다가 깨다가 제 손톱을 잘못 내리쳐서 아이고! 응급실 간 적 있어요. 잠깐만요. 아, 손톱을 잘못 내리쳐서 응급실 갈 정도예요? 멍이 들지 않나? 시퍼렇게 멍이 들지. 아니요, 근데 진짜 잘못 내리치면 너무 세게 깨셨나? 네. 아니, 이소영님 얼마나 세게 치셨길래. 아이고야. 왜냐면 빨리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셨나 봐요. 급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드라마에도 나올 만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벤트를 그러니까요. 준비했는데 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된. 아유, 기나루를 보내셨네. 그러니까요. 6597님. 연애 7년, 결혼 8년 차입니다. 예. 소연 언니처럼 건방증이 심해서 네. 매년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려요. 아하. 매년 꽃과 케이크를 서프라이즈라면 사오는 남편에게 무슨 꽃이야? 라고 묻는 저. 미안하네요. 너무 미안하지. 아. 너무 미안하지. 근데 이제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얘가 왜 이럴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2월 16일에 했어요. 네. 네. 그러면은 2월 16일은 알아. 근데 오늘이 2월 16일인 걸 모르고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오늘이 정확히 16일인지 14일인지 19일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월화수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프닝 때 발렌타인 헷갈린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예. 있습니다. 예. 오규민님. 와이프 생일이라 결혼 기념일이 같은 날이라 결혼 기념일 같은 날이라 맞춰서 호텔 예약했는데 날짜를 다음 주 날짜로 예약을 했어요. 제가 그렇죠 뭐 어리버리. 그날 와이프한테 엄청 깨졌네요. 아이고. 이거 예약할 때 잘하셔야 돼요. 그래, 날짜 진짜. 이거 잘 보셔야 돼. 맞아요. 이거 영화 예매하고 할 때도 이거 뭐 잘못해가지고 친구랑 만났는데 야, 넌 뭐냐 지금 막 이런 네, 경우 맞아요. 있잖아. 맞아요. 이거 잘 보시고.